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잖아요. 이거는 모든 증거가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국가급 재난에 준하는.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곽경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안뉴스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다크웹 기반의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고 저희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당국에서 특히 레빌 랜섬웨어 조직원들을 소탕했다는 좀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관련해서 좀 알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러시아에서 범죄 조직들이 많은 이유는 그 러시아에서 좀 크게 관여를 안 하죠. 범죄 조직들에 대해서. 그동안 터치를 많이 안 해왔다. 네. 그러다가 이게 시작점이 된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다크사이드라는 랜섬웨어 조직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다크한 조직인데 여기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립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거기를 랜섬웨어로 공격을 하고 여기 이 회사가 뭐냐면은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하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곳인데 미국의 그 큰 대륙의 동부에 45%의 기름과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업체죠, 네, 그러면서 여기를 공격하면서 거의 국가급 재난의 이슈가 터집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죠. 그리고 나서 뭐 JBS니 하는 뭐 이런 정육점, 예,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럴 때 그런데 고기 소비가 많은데 그런데도 공격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 랜섬웨어 그룹에 대한 대응을 국가급 재난에 준하는 9.11 테러에 준하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날 즉시 다크웹의 해커들이 모여서 취약점이나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포럼들이 있는데 그 포럼 운영자들이 일제히 랜섬웨어 그룹들의 활동을 이 포럼에서 밴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램프라고 하는 랜섬웨어 전용 포럼들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다크사이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번에 레빌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클럽 랜섬웨어라는 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사, 커머셜 하는 그 회사를 공격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클럽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번에 특히 소탕 작전에 미국의 영향력이 좀 있었다. 아무래도 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어떤 갈등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일단 미국에 어떤 조금 손을 들어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램프라고 하는 포럼에서 어떤 범죄자 같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푸틴이 바이든한테 굴복했다기보다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와의 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나토로부터의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이익이 있겠죠. 랜섬웨어 그룹들이 다크웹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잡히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추적부터 해서 그들이 서버상에 하는 실수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좀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조직들을 소탕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암암리에 이루어졌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민감하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작년에 대놓고 랜섬웨어 조직들을 해킹해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찾아냈다 라고 그냥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만천하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레빌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신트라는 방법도 있어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약자인데 용어는 화려하지만 그냥 구글링하고 깃허브하고 그 다음에 SNS의 아이디 값들 이런 것들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관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랜섬웨어 조직들의 조직원들이 다크웹 포럼에서 사용한 아이디라던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흘리는 이메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악성코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랜섬웨어 피해자에게 어디로 연락해라 뭐 하면서 비트코인 주소를 주고 이메일 주소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관 분석을 하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데서 이제 KYC라고 하죠. 그 신원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좀 체계적인 범죄 조직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어필리에이시라고 부르죠. 현실로 따지면 본점, 대리점이 있으면 본점에서는 보통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대리점에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실수로 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부에. 그런 게 단초가 돼서
이제 타고 들어가서 잡아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네. 결국 다크웹 조직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조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돼서 네. 간섭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이버전도 계속적으로 네. 이슈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뭐 전화통화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랑 계속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정부 사이트들이 최소 70개 정도의 정부 사이트들이 한꺼번에 다 해킹을 당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거는 모든 증거가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이버전부터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연산망을 먼저 장애를 시킨다던가. 네, 네. 그리고 이번 그 우크라이나 건 같은 경우에 좀 특이했던 게 정부 사이트를 해킹하고 그리고 서버들을 해킹해서 거기다 악성 코드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랜섬웨어 같이 생겼어요. 피해 PC들을 보게 되면 랜섬웨어처럼 뭐 랜섬 노트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내놔라 이런 노트가 딱 뜨는데 그걸 보면은 비트코인 주소가 전부 동일합니다. 보통 랜섬웨어 조직이라면 피해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주소도 다 바꾸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주소도 다 같았고 그리고 악성 코드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복화 기능이 없어요. 암호화를 했으면 복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복화가 없고 하드 드라이브 자체를 이렇게 와이핑한다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아예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거는 랜섬웨어의 금전적 목적을 위한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테러죠, 테러. 결국 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네. 사이버 테러의 성격이 네. 크다. 이제 다크웹 기반으로 해서 랜섬의 해커 네. 조직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주요 사건을 이렇게 조직별로 조직들의 어떤 좀 네. 실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조직도를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전반적인 랜섬웨어 조직의 조직도는 제일 위에 그 총책이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라고 저희는 부르는 그 총책이 있고 그 총책이 하는 일은 범죄 기획이죠. 물론 그 조직 안에는 해킹을 하는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랜섬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도 있고 그리고 리크루터도 있습니다. 인력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크웹 포럼상에서 홍보를 하고 다른 랜섬웨어 조직과 우리 조직 간에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올리기도 하고 우리 조직이 피해 기업도 더 많고 우리가 더 개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콜라보를 많이 하려고 하죠. 콜라보라고 하면 뭐냐면은 총책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피해 기업들을 막 수백 개씩 트라이 해볼 수 없으니까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그 대리점 같은 개념을 줍니다. 이 어필리에이트들이 대신 해킹을 하고 피해자를 물어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데 레빌이라든가 락빗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 굉장히 많이 줍니다. 9대 1이에요. 대리점에 굴을 주고 본인들이 일을 하고 락빗 같은 경우에는 8대 2입니다. 그러니까 어필리에이트들이 돈 벌려고 많이 달라붙겠죠. 돈을 잘 버는 랜섬웨어 조직은 초반에 그런 셋업을 해두면 어필리에이트들이 계속 붙어요. 붙으면서 그 조직 자체가 커지고 그리고 클럽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고 대응이나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유럽이나 북미 쪽을 공격하는 클럽 랜섬웨어 조직이랑 그리고 아시아, 한국을 공격하는 그 조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공격 방식이나 악성 코드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빼내가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조직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조직이 많이 전문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취약점 같은 것도 보면은 그리고 뭐 다크사이드, 레빌 다크사이드는 지금 종격을 감췄죠. 미국 때문에 레빌은 이번에 뭐 셧다운이 되면서 근데 뭐 이 포럼 안에서 얘네들이 진짜 셧다운이 된 거냐 리브랜딩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나와서 레빌과의 연관성을 끊고 다르게 또 활동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제 경험상으로 항상 총책을 뿌리채 뽑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잔당들이 남아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우대받아요. 다른 조직으로 가면 나 레빌 출신이야 랜섬웨어 개발했어 너 개발 잘하는구나 우대받습니다. 한국으로 조금 더 파기술을 해서 해킹하는 네.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있죠. 뭐 그게 네. 조직이 아니더라도 네, 네. 네. 뭐 간단하게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 주안점이 뭐냐면 이 악성코드를 만든 조직이 기존의 다른 조직과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포인트로 많이 보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증권사를 공격했던 랜섬웨어를 코드를 분석해보면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귀신 랜섬웨어라고 불러요. 그 랜섬 노트를 보게 되면 경찰이나 뭐 금융위원회나 금융보안원이나 키사 뭐 이런 데다가 알려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데 사용했던 취약점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국내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봐서 국내에 특화돼 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뭐 훌쩍 가고 있어요. 뭐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을 조금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그 다크웹상에 있는 범죄자들이 뉴스나 이런 걸 잘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관심 가질 거는 내가 잡힐 것인가. 최근에 레빌도 잡혔고 뭐 다크사이드 꽁무니 뺐고 그리고 뭐 여러 그 클럽 랜섬웨어라든가 조직들이 잡혀가면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포럼을 모니터링 해보다 보면 그렇게 움츠러들진 않습니다. 나 안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더 안 잡히도록 해야지 이런 성향이 더 강해가지고 포럼 안에서도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좀 더 정교하게 할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러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어디 뭐 나라를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중국어를 배울 시간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확실히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로 가게 되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단속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크웹에서의 그런 움직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직들이 계속 고도화를 할 거거든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텐데 이거에 따라가기 위해서 수사기법 같은 것들도 고도화가 돼야 되고 민간에서도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을 모니터링하는 데서 벗어나서 좀 더 추적 기술이라든가 연관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연구하고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 데이터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고도화된 뭔가 해킹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격자들이 포럼에다가 유명한 회사의 변두리에 있는 사이트를 해킹해서 그 데이터를 올려도 돈이 되고 이슈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